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주말을 보내고 난 암호화폐 시장 현재 하락세 붉은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78% 하락하면서 1%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붉은기로 가득한 코인360 페이지 확인을 하셨고요. 바이낸스 통해 확인해본 비트코인 가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낸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전 거래일 대비 0.82% 내려가면서 9,97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비트코인 바이낸스에서의 가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 이렇다 할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물론 약세에서 한번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요. 만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현재는 가격 낙폭을 조금 더 다시 키우면서 만달러 밑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오늘의 시장가치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2615억 달러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68.6%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더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스텔라의 6% 상승세를 제외하고는 오늘 상위 10위권의 암호화폐 중에서 돋보이는 암호화폐들 없고요. 모네로가 0.21%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자, 20위 안에서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에 28위의 도지코인은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거래량 1위로 올라왔습니다. 비박스, OKEX가 뒤를 잇고요. 비트포렉스가 4위에 머물고 있고 24시간 거래량은 11%가량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가 45위에 머물고 있네요. 24시간 거래량은 3.83% 줄었습니다. 국내 시세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 75,000원, 0.62% 하락한 1,206만원 선 기록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2%, 리플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웨이브가 23%, 하이퍼캐시가 10% 급등세입니다. 업비트에서의 시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요 1.08% 내리고 있네요. 1,206만 9천원 선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세타퓨엘이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3.69% 오르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5%, 스톰 5% 강세입니다. 자, 그 밖에 에드엑스나 OST 시린 토큰 등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이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9개월 후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들렸던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플랭비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를 앞두고 반등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승폭은 내년 5월까지 100%인데요. 100% 상승하면 2만 달러에 다다르게 됩니다. 플랜비는 트윗을 통해서요. 지난 반감기 때 가격을 제시했는데 2012년 5달러에서 12달러로 갔었고요. 2016년 314달러에서 627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2020년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서는 100달러가 2만 달러 넘게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백화점 체인 중 하나인 트라키가 현재 49개 소매점에서 비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을 포함한 10개의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죠. 펀디엑스는요.
스트라키의 49개의 점포에서 4.4의 포스기기인 엑스포스를 활성화했다고 지난주 목요일 발표를 했는데, 이 장치를 통해서 스트라키 고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다이 스테이블 코인, 디직스 골드 토큰, 그리고 넴, 그리고 쿠코인, 카이버 네트워크, 펀디엑스가 보유한 두 개의 토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펀디엑스는 베네수엘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현금의 부족이 암호화폐를 상업거래의 필수적 형태, 유동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펀디엑스는 또 아르헨티나나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 우간다 등 30개 정도의 나라에서의 소매 업체들이 엑스포스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1년까지요. 10만 대를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라는 포부도 갖고 있네요. 작년 10월 펀디엑스는 사전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에 배송될 걸로 현재 예측되고 있는 블록체인 전화기죠. 펀디엑스의 엑스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뉴스는 사실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펑자오의 트윗을 보다 보니까 만일 당신이 1비트코인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수학적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세계 0.3%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를 분석한 뉴스BTC의 기사를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강세장이 사실 2019년에 연출이 됐죠. 3,5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자, 약 200% 상승한 상황인데 그중 가장 수익을 낸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래들이겠죠. 머신러닝 기반의 블록체인 분석회사인 인투더블록에 따르면 전체 비트코인 주소의 79%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스 크리거는 인더블록의 자료를 인용해서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는데요. 자, 비트코인 보유 지갑의 79%가 수익을 냈고 링크는 56%가 수익을 냈다. 반면 이더리움은 74%, 에이다는 75%, 그리고 아이코는 94%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친암호화폐 경제학자로 유명한 알렉스 크리거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요. 구체적으로 2,136만 개의 비트코인 주소가 수익 구간에 있고요. 더블록은 이 지갑들이 평균적으로 850달러에서 3,900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요. 102만 원에서 472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나서겠지만 코인 매트릭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코인 매트릭스가 분석한 180일, 반년이죠. 그리고 1년, 2년, 5년 등 모든 기간 동안 비트코인에 손대지 않은 공급량을 따져보니까 2017년, 2018년 초에 불경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적어도 1년 동안 손대지 않은 비트코인 수는 1000만 개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사상 최대 수치라고 해요. 채굴된 비트코인의 절반 이상이 1년 넘게 거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암호화폐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예측들, 논문들, 모델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믿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거시적인 환경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열렸었죠. 세계 중앙은행가들이 잭슨홀에 모여서 다시는 예전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재평가해야 될 때가 왔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는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은 경제 상황에서의 축의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년에는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고 좀 심각하게 평가를 내렸고요. 그도 그럴 것이 금리도 당장 올릴 수가 없고 안전자산이나 거래 매개로서의 달러도 재평가되고 있고 또 무역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와이오밍 회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2,5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중국까지
7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의 보복 관세를 매긴 소식 아래 열렸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트럼프로부터 굉장히 많은 금리 인하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무역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일은 아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리브라 같은 화폐가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내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블룸버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 구상, 리브라에 대한 구상이 달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이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구상이 회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달러화의 지배력이 문제라는 데는 동의한 셈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전 영란은행 정책 이반자였던 아담 포젠도요. 사람들이 달러화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달러화가 유로화나 중국의 위안화보다는 낮다라는 평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통화의 완전한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를 지급 준비 통화로 두는 것은 여태까지는 합리적으로 잘 작동을 했지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작은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부과하는 데다 달러와 강세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신흥시장국들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수출입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공급을 늘리고 줄이는 것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아르빈드 크리슈나머시 그리고 한노 러스티그는 달러화가 금과 같아졌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뿐 아니라 미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달러화가 절상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요. 마크 카니의 리브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는 중요한 것을 지적했다라면서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달러화의 역할을 연구한 내 업적으로 비춰봤을 때 그가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중앙은행이 정말 그것을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이사 올리 랜도 입을 열었는데요. 마크 카니의 연설을 두고 놀라운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통화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한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숙고 가치가 있는 생각이다 라고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락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5개 나라 재무장관이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절하시키자라고 합의한 것이 플라자 합의인데요. 자, 그 원천이 사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달러를 가져와도 급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는 금태환 정책 포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깨겠다는 뜻이었고 닉슨 쇼크로 세계 경제가 많은 혼란에 빠졌었거든요. 당시 미국이 돈을 쓸 곳이 너무 많아서 달러가 흔해졌고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당시에 존 코넬리 재무장관이 그것은 우리의 통화지만 너의 문제다라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는데 자, 그 이야기를 다시 비유를 하면서요. 50년 전 닉슨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50년 만에 다시 부상한 달러 관련 이슈를 마크 카니가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자, 국제정세가 정치경제 이슈가 얽히면서 무역전쟁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상황에서 1%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정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 그리고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